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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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좋아. 자, 북평구시의 우승최종왕자 이미선 행복한 우리 어머니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안 적이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자, 요새 수박 한 통에 얼마예요? 2만원. 2만원? 그러면 수박 두 통엔 얼마야? 4만원. 개보린. 두 통엔 개보린. 아재개구입니다. 자, 제일 뜨거운 과일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제일 뜨거운 과일. 천도복숭아. 자, 사과가, 이쁜 사과가 다섯 개 있었어요. 몇 개? 근데 거기서 두 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 남았을까요? 두 개 남았지.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아,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유머 속에 항상 살아갑니다. 자, 유머는 내 몸을 릴렉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 혈액의 흐름을 참 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유머 속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장시간 앉아있느라고 너무 애쓰셨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깨 좀 빗게요. 자, 하나, 둘, 입으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긍정적이신 분, 행복하신 분만 여기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건강 기능 박수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박수요? 건강해봐. 건강. 기능 박수. 건강 기능 박수예요. 그래서 자, 손을 이렇게 볼게요. 우리 손은 우리 인체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손만 가지고 잘 놀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손이 있어서 얼마나 건강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름다운 내 손이에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서 있어. 사람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자, 제가 서 있는데 우리 손바닥은 앞면, 그래 앞면. 여기 뒷면. 앞면은 우리 앞면을 얘기하고요. 손등은 우리 뒤에 척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면, 뒷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어? 앞면은 긍정을 나타내요. 긍정, 그래봐, 긍정. 뒷면은 부정이에요. 그래서 한 말씀 해주세요. 뭐 드릴 때 손바닥으로 드리죠? 손등으로 드리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 긍정, 손등은 부정이에요. 그리고 손에는 14기 맥과 345의 경혈이 있어서 박수만 잘 쳐도 180여 종의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박수 소리도 크고 함성 소리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 손을 갖고 놀 건데, 우리 인체로 따지면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머리. 그래서 이건 머리예요. 머리 해볼게요. 여덟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머리 아래는 뭐가 있나요? 심장. 그래서 여기는 심장이에요. 여기를 여덟 번 쳐볼게요.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심장,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심장 아래는 뭐가 있나요, 이거? 배, 오장육부, 소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여덟 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소화기 밑에 뭐가 있나요? 허시기. 신장 방광. 여기는 신장 방광에 좋은 혈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여덟 번 해볼게요. 이렇게 갖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서해부라고 해요. 쓰레기가 모여서 흐르는 곳, 여기를 쳐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주먹. 요거는 허리 통증, 여기 어깨 통증에 좋은데요. 같이 여덟 번 입으로 같이 해볼게요.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안 하면은 죽은 사람이나 똑똑한데. 그래서 말로 여덟 번 해볼게요.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잘하셨어요.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달걀 박수. 여기가 이렇게 닿도록 엄지끼리. 요거는 중풍에 좋은 박수예요. 이렇게 여덟 번 하고요. 자, 이렇게 내려볼게요. 여기가 풍시혈. 그래봐. 풍시혈. 풍시혈.
어, 중풍에 좋은 여기가 혈이에요. 안짝이시면 대충 여기 아시죠? 예, 그래서 여기를 8번 두들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란박스 8번, 여기 8번 같이 두들겨줄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손끝. 요건 신장 반장에 좋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집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요거는 간에 독소 빼는 데 좋고요. 만성피로에 좋아요. 그 다음에 척추에 좋은 손바닥, 손등을 8번 바꿔서 8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요런 식으로 음악이 나오면 요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셨죠? 자, 이 꼬리 한번 올려볼게요. 이 꼬리 올리자. 이 꼬리 올리자. 이 꼬리 올리자. 이 꼬리 올리자. 그렇죠.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꼬리 안 올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꼬리를 올리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꼬리 올리자. 그래요. 이 꼬리 올리면서 음악이 나갑니다. 조개 껍질 묶어.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노래죠.
그거를 종합해서 보면은 7, 8년을 더 삽니다. 웃은 사람이. 그리고 친구야, 그러니까 친구야. 15초 웃으면 온몸 일으키기 25번, 에어로빅 5분, 노적기 5분, 100m 전력 질주원 효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숨이 턱에 차도록 막 웃으실 거예요. 아셨죠? 웃는 얼굴에는 가난이 있다 없다, 가난이 없다. 그래서 다 같이 웃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크게 길게 온몸으로 웃으실 거예요. 한번 다 웃어볼게요. 발까지 굴러면 더 좋고요. 자, 크게 시작. 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 같이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